씨는 YG의 래퍼로 데뷔할 뻔했어요? 네? 네? 진짜요? 어, 약간 갑자기 YG 느낌 나는데? 오. 보컬리스트의 뭐 래퍼의 장난 아니네 여기. 무슨 일이야 이게? 아 제가 고등학교 때 랩을 했었는데. 어. 어머. 아 진짜? 어머. 제가 그 안양예술고등학교 나왔는데 아.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캐스팅 디렉터 같은 이제 분들이 한번 와라. 그래서 이제 뭐 그 회사 말고도 이제 두루 이제 근데 저희가 근데 키가 그때 이미 지금 키였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멤버 조합을 꾸리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너무 튀지 너무 크지 푹 올라와 있지 네, 그렇기도 하고 저는 그때 당시에는 또 이게 사춘기라 또 강렬한 힙합의 어떤 약간 언더그라운드 멋에 취해서 아이돌 음악보다는 좀 센 거 하겠다 예, 수컷의 향기 네 허세가 있었어가지고 상상도 못했어 그 예전에 그 아,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반자카파 데뷔하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알았어요. 어? 어떻게? 현아 씨를? 예, 네, 제가 예전에 그 스윙스 형이랑 기리보이라는 친구랑 같이 어, 음악을 했었어요. 오, 진짜요? 예. 네, 네. 그래가지고 아마 스윙스 형 EP 때 피처링 했던 곡 있을 거예요. 원트라고. 그거 다 이제 그 시절에 언더그라운드 시절에. 아 진짜요? 그때 막 한참 막 지기 셀라즈 형들 막 그때 당시부터. 맞아요. 제가 힙합을 했었거든요. 저 고3 때 제가 데뷔를 그때 했거든요. 스윙스, 버벌진트 이렇게. 네. 아 진짜. 오버클래스였었죠. 맞아요. 네. 오. 우와. 아, 진짜요? 그래서 예전에 그 스윙스 형 그 성균관대 다녔었는데 네. 신입 입학할 때 형이 제가 고등학생 때 형이 그때 입학을 했으니까 어. 같이 PC방 와서 수강 신청 도와주고. 어. 진짜. 돈가스도 먹은 적 있나요, 같이? 아 돈가스는 안 먹고 아. 그때는 주로 짜장면이었어. 궁금한 게 그저 메뉴군요. 아, 또 스윙스 씨라고 제가 또 이제 얼굴이 데칼코마니 약간 느낌이 있어서 그 스윙스라고 안 하잖아요. 스윙스. 그래서 스윙스 형이랑 비슷하다. 목소리가 왜 비슷하지? 윙이 흘려 약간 랩하는 분들은 스윙스. 아마 스윙스 형 EP 때 그 스윙스 형 그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네. 아니 그 랩 같은 거 혹시 맞아. 랩 같은 거 혹시 맞아. 가능하시면 아니 근데 저희가 네. 이 정도면 아니 이거 들어봐야지. 딱 못 보겠어. 이 정도면 우리가 안 시키기가 뭐하잖아. 그럼 얼마나 그럼 프리스타일 랩 해주시면 안 돼요? 아 근데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괜찮아요. 다 감안할게요. 잠깐만요. 제가 네. 그래도 랩을 했던 사람이니까 자기 가사로 랩을 해야 돼. 그렇지. 준비를 했어. 아니. 와. 짧게 해보겠습니다. 좀 우울한 가사인데. 우울한 아 우울할수록 좋아요. 우리 Drop the beat. Yes. Yo. 난 물어봐 우린 왜 힘든지 시 들어가는 세월 눈물처럼 흘려보내고 잠들지 울다 지쳐누워 꾸는 꿈 내 꿈은 울음 뒤에 내게 왔지 삶에 대한 물음과 추는 춤 약간 뭐 이런 약간 뭐 이런 하여튼 근데 아 힙합이 딱 랩을 하는데 그 톤이 그때 톤이 그 옛날 그 옛날 래퍼 근데 멋있다 멋있네